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여름철 메밀 재배 신소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름에도 메밀을 심고 있습니다. 가을이 제철이라고 하지만 여름에 잘 자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여름 신소바의 재배 방법은 기온과 장마 같은 강우, 상황 등을 살펴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재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농사가 그렇듯 일일이 사람이 나서 잡초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병해충이 많은 위치에서는 땅에다 먼저 방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씨 뿌려 꽃 피우면 먹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상추부터 논농사까지 농부님들의 땀과 관심을 먹고 자라지 저절로 혼자 크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밥공기에 남은 밥알 하나까지 깨끗이 비우는 생활습관이 필요한 대목 같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여름 메밀 재배 과정 설명입니다. 씨 뿌리기. 메밀 씨앗은 통상 4월 하순 5월 상순이 파종적기라고 합니다. 밀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뿌리면 질식함으로 열매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물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을 좋아하는 메밀이지만 넘치면 뿌리가 썩기도 함으로 주의하세요. 성장 초기 토양이 축축한 정도의 수분을 확보, 이후에도 적절한 물을 주면 좋습니다. 잡초 대응 방법은 다습 상황에서 잡초의 생육이 왕성할 수 있어 솎아내야 합니다. 병해충에 강한 메밀이지만 새와 쥐를 주의하자. 여름 메밀 수확은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7월 초가 좋으며 대략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수확한다. 메밀 열매가 80% 정도 까맣게 성숙했을 때 수확하는 것이 좋다. 수작업 시에는 줄기채 잘라 묶고 그늘에서 적당하게 말리면 보존에 아주 적절한 상태가 된다. 끝으로 여름 메밀의 재배는 기온과 습도 등의 기상 조건에도 영향을 받기에 적절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 신선할 때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을과 여름 신소바의 맛이 다른 것은 사실인데요. 어느 계절이 더 맛있다는 제 의견은 이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드셔보시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느 국수집이라도 여름 햇메밀을 구별해 팔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손님들은 계절의 차이를 맛으로 느껴볼 수 있는 이벤트가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가을과 여름의 맛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가을과 여름 시즌 아이디어로 킵.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메밀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 햇빛 알레르기가 생겨 꿈으로 끝날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요. 몸을 튼튼히 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채소나 곡물을 한 번쯤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이 농사일을 한다면 어떤 작물과 맞으실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